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2라운드가 오늘 계속됐습니다. 이날 대회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며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. 오늘 호아칼레이 컨츄리클럽에서 열린 롯데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김효주 선수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5언더파를 쳐 중간합계 10언더파로 2위인 사라 캠프를 3타짜로 벌리며 단독 선두에 나섰습니다. 강혜지 선수도 2언더파를 쳐 중간합계 6언더파로 공동 3위에 올랐으며 김아림, 안나린 선수도 중간합계 5언더파로 공동 5위권으로 진입해 선두 경쟁을 예고했습니다.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은 내일 3라운드가 진행됩니다.